국민들이 박찬호를 사랑하는 이유. 본구장 안에 있는 박찬호의 락커. 그럼 왜 좀 답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팬들이나 국민들이나 WBC의 초점을 희망하셨던 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제 기대에 캔슬이 되면서 내 위치가 그런가? 제 위치가 그래서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사실 더 WBC에 출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거를 제가 달라고 해서 한국에 갖고 와서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번 유니폼을 보여주고 이번에도 61번을 다루네요. 보여주고 국가대표 태극마크는 달지 못하지만 이걸 입고 야구판에서 박찬호라는 인물은 어떤 입지일까요? 아마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랑 가장 그 비견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오재원이라는 선수가 박찬호를 디스했어요. 안 그래도 봤습니다. 예. 볼까요? 오재원 영상 있나요 혹시 이거? 이거 영상 찾아 영상 찾을 수 있냐? 찾아볼게요. 아마 영상 내렸을 걸 논란 돼가지고. 은퇴했죠? 은퇴하고 나서 비호감 되기 쉽지가 않거든요. 예, 어떤 쇼츠 좀 잘해주고. 어떤 스포츠 선수건 은퇴하고 나면은 그 선수로서 활약했던 그 시절에 대한 후광 같은 게 있어서 해설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 감독 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 코치로 가기도 하고 여러 분야로 빠지잖아요. 예. 스포츠 선수로서 이제 전성기가 끝나고 나서 은퇴하는 그 과정까지 정말 선수로서 열심히 했던 그 유명한 선수들 보면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 비호감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감독직이 됐건 어디가 됐건 진짜 사람들한테 큰 이제 선수들에게 큰 귀감을 주죠. 예. 양준혁 선수님도 그랬었고 박찬호님도 그랬었고 축구판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재원님은 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왜 싫어하는지나 이유나 알아볼게요. 진성꽃박이 저거 링크도 좀 매치세다 붙여줘 할 편. 이거는 꼭 넣으셨으면 좋겠는데. 본인 스스로 넣어달라 그랬어요. 저는 코리안 특급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분을 너무 싫어하는데 뭐냐면 이제 저는 일반인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저희 우리 나라를 정말 빛내고 코리안 특급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창시자고 그 전에 전 국민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을 응원하고 그랬던 마음을 그 감사함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나와서 해설하면서 바보 만드는 선수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적은 적이 없는 것 같은. 박찬호 전 선수 현 이제 해설위원님이 지금 뭐 이제 해설 쪽도 맡아서 하시나 봐요.
근데 일찌감치 메이저리그로 가가지고 외국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말도 서툰 그런 느낌으로 거의 진짜 아시아계 미국인이라고 할 정도로 좀 뭔가 우리나라 선수라는 색이 조금 옅어진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 근데 이제 또 코리안 특급이기도 하고 메이저리그에서 또 열심히 뛰었던 그런 것도 있어서 자 아주 높은 그 선배인데 한참 선배인데 해설할 때 박찬호 선수님이 지금 해설할 때 혹시 크보 해설을 하나요, 여러분들? 코리안 베이스볼 이제 우리 저 국내 야구 쪽을 해설하시나요? 어디 국대만? 국대만 했구나. 근데 국대를 해설할 때 조금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걸 싫어한다라는 것 같은데 해설을 좀 마음에 들지 않게 해서 그리고 후배들한테 과연 코리안 특급인 네가 우리나라 국대 선수들을 해설진에 올라가서 비판할 자격이 있냐 라는 거죠. 예. 야 야구판이 욕을 진짜 많이 먹더라. 이거랑 별개로도 태도 때문에 그리고 죽쓰고 왔던 최근에 그 경기력 때문에 열심히 뒤에서 노력하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항상 무슨 사건 사고 많이 터지고 예. 족밥 다 됐다고. 실력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사회인 야구가 더 열심히 한다고. 무튼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건 이제 뭐 주관적인 해석인 거고. 박찬호 해설위원님이 어떻게 해설했길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야? 바보 만든 선수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바보 새끼들 집합소 내에서 해설위원이니까 전 선수이기도 했으니까 순화해서 얘기를 했다. 실력이 아쉽다. 실력이 아쉽다. 크게 나쁜 얘기 안 했는데? 실력이 아쉬울 수 있지. 오재원 선수는 어떤 업적이 있어요? 내가 야구판을 잘 몰라서. 오재원 선수는 어떤 업적이 있죠? 혹시 이제 한국 야구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좀 볼게요. 잘하긴 했다. 그걸 열받을 수 있지. 있었던 어느 정도 있었던 일 같은 인터뷰도 있네요.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베테랑 선수고 미디언 선수라도 다른 팀 라카이 들어와서 항의를 한다? 용납이 될까요? 그때 보면은 뭐 김지혁 감독이랑 뭐 해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뭐 저희는 고참이 없고 저희는 팀이 아닌가요? 박찬호 산하의 뭐 팀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픽션이고 다 상상이 상상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된 것들을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쓰는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됐었고요. 왜냐하면 있었던 어느 정도 있었던 일 가지고 제가 뭐 파울을 볼 파울이다 아니다 이 정도까지. 오재원이 발에 파울볼을 안 맞았었다. 박찬호가 해설해서 맞았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날아갈 뻔해갖고 오재원이 싫어하는 거라.
까지 뭐 얘기를 했었으면 상관없는데 네. 그 이후에는 다 상상이고 픽션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본인 딴에는 재밌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저는 은퇴한다 그랬어. 파울볼이 아니면 은퇴한다 그랬어요. 저한테 사과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과는 제가 받아들여야 사과잖아요. 메시지로 왔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제가 그거까지 얘기하면 또 긁어 무스름이 있을 수 있어서 얘기를 안 할 건데 네. 그거는 도저히 사과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취급, 저 사람한테 이렇게 취급받아도 되는 그런 뭐 정말 리셋을, 아니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선수구나. 약간 자격지심 있는 것 같은데? 박찬호 선수가 파급력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파급력이 되게 세시잖아요. 그렇죠. 네. 유명하시기도 하고. 그렇다면, 조금 더. 유명하고 그만큼 야구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자국민들한테 입지가 있는 그런, 높이에 있는 사람이면은 말을 할 때 조금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잖아. 이건 옳은 얘기야. 상황을 좀 인지를 하고 선수들한테 희망적인 메시지를 굳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모든 화살이 이 선수로 갈 거다라는 걸 알면서도 하시는 것보단 야구 선배로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을 해주셨다면 그렇게 정신적 피해나 그렇게 데미지를 쌓는 그런 선수들이 다 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워딩이었는데 이게 이제 편집이 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의 감사함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오지원님의 잘못도 있는 것 같고 오지원님이 얘기하는 내용이 뭔지에 대한 것도 좀 이해가 갈 것 같아. 아쉽다라는 부분은 이제 그런 거지. 한 분야에 있어서 이제 그 스포츠계, 야구계에 있어서 진짜 권위자 같은 사람인데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을 때 좀 해설을 할 때도 후배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야구를 직접 했었던 선수로서도 이 대선배인데 후배들에게 조금만 좀 그런 위로적인 메시지를 좀 해주면서 국민들이 이런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인해서 야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 그 야구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설위원의 자리에 있고 그냥 해설위원도 아니고 전 선수였으니까 메이저리그 선수였으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니까는 조금만 발언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겠다, 아쉬웠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 뭐 그런 얘기고, 근데 이제 조금 오지원 선수님이 약간 조금 푸시성 멘트를 좀 한 게 뭐냐면 개인적이고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인터뷰 유튜브에서 패기롭게 기백 있게 인터뷰 시게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편집도 있었고 또 내가 얘기한 게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잘못 얘기한 것 같다라고 얘기해야지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좀 비아냥거리는 거지 그거는 완전 그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을 훼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랑 국민들의 사랑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후배 야구인으로서 스포츠인으로서 스포츠 선수로서 선배님이 너무 좀 야속하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을 텐데 그리고 또 개인적인 좀 그런 감정이 좀 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좀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또 있네요. 예, 자격지심도 좀 있는 것 같고.
디스 이후로 국내 해설 잘려버렸다. 소속사도 다 계약 해지 당했다고. 에휴, 왜 그랬어요? 근데 오재원 선수님이 박찬호 선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로 대놓고 얘기할 정도라면은 크보 선수들이 박찬호 선배님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아. 보시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봉준근 박찬호 선배님은 돈을 잘 안 써요. 후배들이 좋아하는 선배는 아니었어요. 다른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 박찬호 선생님 좀 짜요. 서로 좀 거리가 멀었었다. 용돈이라도 좀 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같은 메이저리그를 뛰었으므로 얘 후배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예능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설 내용이에요. 네, 중심축이 됐습니다. 해브랜드는 별명 갖고 해브랜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중심축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겠습니까? 자. 구장에 박찬호 선수님이 나왔었죠. 예, 화면에 잠깐 비추는 모습.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반가운 또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홍원기 감독을 아마 원하기 위해서 또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동구장인데 선글라스를 왜 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걸 스트라이크했습니다. 예, 동구장인데 선글라스를 왜 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드립 같아요, 그죠? 근데 봉준근 선수는 진짜 별로 안 좋아한 것 같긴 해요. 후배들이 다 싫어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정민태. 메이저리그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미국에서 항상 연락이 오고 마이너리그에 힘들 때 조언을 묻고 했던 관계였다 나랑. 근데 어느 순간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면서 연락을 하면 오히려 나한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그런 상황이 난 불편하더라. 이놈 봐라 많이 컸네.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도 어느 땐 인사도 잘 안 하고 난 그런 거 못 봐. 야구 실력이 월등한 건 월등한 거고 이제 실력이랑 별개로 예의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 한 가지 또 오해가 있다면서요. 박찬호의 전용 리무진을 타고 둘이 이동하기로 했었다고. 자연스럽게 뒷좌석에 앉자 정민태가 버럭. 아무리 네가 스타여도 선배가 뒤에 앉아야지. 예. 이거 사실인가요? 네, 있었던 일이에요. 연락 안 하시죠? 연락처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모르죠? 아무튼 이 선수들 이제 이쪽 어깨 내에서의 입지가 좀 뭐 그런 걸 떠나갖고 어쨌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다 좋아하고 호감인 게 사실이죠. 예. 잘난 거 알겠는데 잘났다고 계속 머리 위에 올라타서 방방 타고 돈은 안 쓰면 누가 좋아하겠냐. 나이가 들수록 또 입지가 올라갈수록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이런 얘기가 있죠. 아 근데 그건 있어 여러분들. 내가 박찬호 나는 솔직히 저 발언 오재원님이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배는 돈 써야 돼. 어, 이거 팩트야. 어, 그게 선배는 돈을 써야 돼. 선배는 후배들한테 돈을 쓰는 게 맞아. 내가 후배가 어딨어? 아니, 스포츠 쪽 얘기를 하는 거야. 스포츠 쪽, 연애 쪽, 뭔가 이렇게 되게 선후배의 그 계보 같은 게 약간 있고 이런 쪽이 특히나 강한 게 이제 사실은, 어, 저기잖아. 그 스포츠 쪽이 더 있잖아. 어, 선배들은 이제 후배들한테 돈 많이 쓰고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아. 어. 인방위의 스포츠야. 아이 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 왜 그래? 어, 그만해. 재미없어. 아. 블랙할까 그냥? 오늘 한번 개미 한번 털까? 어. 어? 털어? 털어 말어. 딱 말해. 어, 그 이상한 소리 했던 사람들, 그 위에 저 뭐 말 같잖은 소리 했던 사람들, 어, 그만해. 넘어가자 그냥. 어, 피곤하다. 아니, 나는 근데 좀 써야 된다라는 마인드야.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스포츠 쪽은 서로 끈끈하잖아. 어, 그 위에서는 아니 그 또 끌어주고 또 나중에 그 후배가 또 잘 되고 그러면은 또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 쓰지는 않고 나 잘났다고 막 이렇게 자랑만 하고 뭐 이렇게 어 그 조언만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한 사람은 사실 좋아하질 않지. 후배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봐. 그 존경받는 선배들 보면은 어느 계통이나 존경받는 선배들의 특징이 뭐야? 어,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 해주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챙겨주고 경조사 때 챙겨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그게 사람 간의 정이야. 어, 그리고 한 업계에 있어서 어, 선후배가 그래서 형성이 되고 그런 거지. 자, 아무튼 뭐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 트와이스 정연 근황? 아, 근데 이거 무슨 저 뭐 그 붙는 식으로 살이 붙는 거라고 하던데? 아파서 그런 거래.
안영미 개그우먼 안영미 씨가 임신해서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다른 나라에서 원정 출산했다. LA에서 미국행을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소 엇갈린 반응이 있다. 자녀의 복수국적 취득을 위해 일부러 원정 출산을 선택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들이군요. 안영미의 미국행을 다룬 게시물에는 돈은 한국에서 벌고 아이는 이중국적을 만들어 병역 등의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 돈은 한국에서 벌고 아기는 미국에서 낳기, 남편이 한국으로 오면 안 되나 등 댓글이 다수 달렸다. 일각에선 남편이 LA에 있는 만큼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신혼 때도 떨어져 살았는데 출산 앞두고 미국에 있는 남편 찾아가는 게 무슨 문제냐. 법정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소속사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참, 워딩으로 참 웃긴다. 고수는 맛없다. 안영민은 뭐야? 함께 쌀국수를 먹을 때면 와이프를 꼭 고수를 빼고 그랬어요. 아, 어떻게 고수를 뺄 수가 있어? 나 고수가 정말 싫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고수가 그렇게 싫어? 나 들을 게 없다고.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고수가 맛 없었어? 그래? 맛있었어. 재밌네. MBC 2시의 데이트 DJ로 제재님이 그렇군요. 아,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거는 베이비 몬스터예요. 치과 견적 280만 원. 이거 하나 더 보고. 자, 이건 뭐야 또? 브이올렛 시술? 이게 뭐야? 바이럴이야? 왜 이런 거 신고 안 했어?
아, 다룰 게 진짜 많았는데, 어우. 저기, 베이비 몬스터만 볼게요. 얘네 미쳤더만. 엄청 잘 될걸요? 예. 네. 진짜 딱 마지막으로 이것만 다룰게요. 이거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 참.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흡연구역, 아, 저, 흡연구역이 아닌 이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면서 커피를 마시던 이 두 남성이 있었어요. 둘 다 60대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분 나쁘다고, 저 죄송한데 저희 그 여기 금연구역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 커피를 갖다가 책상 여기 그 테이블 위에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예. 부어버리고 다른 남자는 길가에다가 커피 이렇게 찌그려버리고 했다고 하네요. 인천 서구야. 아, 씨발. 성남동에서 있었던 일이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인데. 도자기로 된 커피잔을 길가에 집어 던져 아랫부분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잔까지 던진 거야? 아, 아예 그냥 자체를 던져버렸구나. 금연교육이라고 안내하는 직원 앞에서 조롱하고 테이블 음료를 쏟아 버리고 커피잔 던져 버린 아재들 입건됐다. 재물손괴 혐의라고 혐의와 또 영업방해까지 했었다. 근데 그게 더 역겨웠던 게 이제 이게 영상이 퍼지니까 와가지고 사과도 아니라 그냥 야 내가 그때 좀 저 술 먹고 좀 기분이 나빠서 저기 했었다. 나 저기 여기 그리고 나 여기 이 동네에서 자영업하는 사람인데 좀 같은 동네에서 한 사람으로서 내가 좀 저 실수한 거니까 좀 넘어가자 이렇게 회유를 했대. 사과도 아닌 어이가 없죠 진짜. 예, 같은 동네에서 어떻게 같은 자영업자끼리 저런 행동을 하지. 그래서 결국은 술김에 그랬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동행인은 입건 검토 중이라고. 술김에 그랬다고. 하, 진짜 씨발. 유시민님의 그 명언이 떠오르네요. 예. 그때 보여줬던 영상 뭐였지? 기록이 있나? 이거다. 저희 60대들이 좀 특이한 세대예요. 제가 60대 중반인데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고약하냐 하면요, 제 세대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이건 이런 거고요, 엄마 이런 건 이런 거예요, 이러면 그래 내가 뭐 알겠노, 네가 잘 알지,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이랬어요. 지금 이 60대들은 자식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뭐 한다고 그래? 그래요. 되게 고약해요. 저는 제가 60대인데 이런 세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지 마라. 답을 구하지 마라. 그냥 부딪혀 세상아. 그리고 뭐 정당에서 이게 이제 20, 30대에게 보내는 조언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튼 뭐 세대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된 쇼츠로 제가 한번 보고 좀 감명 깊게 봐가지고 요거를 한번 보여줬었던 그 경험이 좀 있는데, 무튼 이 참 이 카페에서 저렇게 금연구역이라는 말에, 그래서 최근에는 노 키즈 존, 노 유튜버 존, 노 시니어 존까지 생겼대요. 점점 노인들 출입 금지하는 노 시니어 존. 네, 등장의 씁쓸한 단면. 저는 뿌린대로 거둔다. 자업자득이다. 네, 노 래퍼존도 있었죠. 카페에다 이제 노 시니어존 써붙이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안내견은 환영하지만 노년층 출입은 사절한다. 내 가게 내 마음대로 운영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니들이라고 안 늙냐. 60세 이상은 사람이 아닌가. 네. 이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노 시니어존,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 최근 들어 속속 등장하는 노 시니어존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조짐이다. 노인들의 출입 금지를 써붙인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노 키즈가 있으면 노 시니어도 있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욕할 게 아니라 싫으면 안 가면 된다. 수요가 있으면 흥할 것이요, 없으면 망할 것이다. 예. 노 래퍼 존, 노 커플 존. 그래서 노 시니어 존이 생기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유명, 이제 이게 좀 약간 번지니까, 그 여자 점주님께서 노인들의 성희롱 때문에 60세 이상 출입 제한을 뒀다라는 거예요. 단골인 할아버지가 마담이 예뻐서 온다고 해명을 했다고. 아, 마담이 예뻐서 그랬다고. 그 말을 들었던 게 너무 소름 돋아서 해명을 했다. 노인들을 내가 혐오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지만 누리꾼은 손님의 개인에 대한 문제다. 합당한 대처는 아니다. 동네 테이블이 두 개 있는 작은 카페인데, 동네 할아버지들이 여사장님한테 마담이 예뻐서 온다, 커피 맛이 그래서 좋다 등의 성희롱을 많이 하셨다. 그런 분들은 사장님 혼자 감당하기 어렵더라. 그래서 노 시니어 존이라고 써붙인 건데. 근데 그런 이런 거에 대한 좀 그 공감 능력은 많이 떨어지지, 솔직히. 그 세대가. 그 세대 남자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자기네들은 재밌자고 뭔가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한 얘기였다라면 되게 잘못됐지. 그런 게. 예. 그 젊은 뭐 20대 중후반, 혹은 30대 초반, 초중반인데 마담이 이뻐서 온다. 마담이라는 그 워딩도 좀 그렇고, 예, 듣기가 썩 좋은 얘기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좀 의식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대라고 생각이 들죠. 공교롭게도 인천 서구 성남동에서 벌어진 이제 카페에서 테이블에다 커피 쏟고 다른 한 명 갖다 컵 갖다 던져가지고 손잡이 부분 뿌려먹은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들도 60대였다. 근데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그 여자 점주가 아주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여자한테 마담이 이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커피 맛이 좋다 예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도 좀 뭔가 좀 점주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서 좋지가 않아서 노시니어 존을 갖다 붙였다 이런 것들 좀 맞물려가지고 60대 남자들에 대한 어떤 그 혐오감이 조성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자,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크로마키 치워주세요. 녹화